안타까우면 해야지. 아, 저분이 안타깝네. 아이고. 갈 준비는 다 했어? 그 내일은 공원 갈 시간 될 거야. 그 몇 시에 데리러 올까? 오빠가 오기로 했어. 시간 되신데? 어. 여보. 응? 그만 준이 데리고 들어올까? 그러고 싶어? 말도 안 통하지. 당신, 가족들, 친구, 좋아하는 음식 다 여기 있잖아. 거기엔 준이랑 나 둘 뿐이고. 그럼 준이 공부는 어떡하고? 당장 들어오면 같이 있을지 구하기도 힘들고, 갑자기 들어오면 준이 적응하기도 어려울걸? 그런가? 아직은 좀 그렇지. 미연아, 조금만 더 고생하자. 아. 아유. 미연아, 너 사는 데는 날씨가 어떠냐? 거긴 눈 비 오는 것도 스케일이 클 거야. 그지? 아, 나도 빨리 이 집 때려치우면 우리 조카들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말이야. 헛바람 든 소리 그만하고 올케한테 잘해. 야, 그건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. 헛바람 든 건 내가 아니라 네 올케야. 요즘 슬슬 기어오르는 게 헛바람이 들다 못해 아주 맛이 갔다, 네 올케가. 어, 올케. 가게 때문에 나가보지도 못하고. 조심해서 들어가세요, 아가씨. 어, 고마워. 올케 고생하는 건 아는데 우리 엄마 좀 잘 부탁해. 그럼요. 그리고 시간 날 땐 준이 아빠도 좀 들여다봐주고. 안 돼. 아, 안 돼. 아유, 왜 그래. 왜? 그러니까 그러겠지. 어, 아가씨 잠깐만요. 왔어. 네? 말려놓고 이거 뭐예요? 드라이플라워예요. 아, 꽃집에 다 있는 거야. 그치, 드라이브. 어떤 꽃집이든 다 있죠. 아, 그럼요. 그걸로 저걸 잡으면 안 돼. 나름의 정취가 있거든요. 약간 촉이라는 게 좀. 어. 이거 당신이 버린 거야? 어, 말라 비. 헐. 멘트가 헐. 말라 비틀어진 게 아니라 드라이 플라워. 설마 근데 상상이나 했겠어요? 그게네래도 지금 상상하고 있는. 나름이야. 아, 그래도 이게 상상이 안 가지. 당신 그런 취미가 있었어? 치우려면 좀 물어보고 치우던가.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? 아니 누가 본다 그래?